부산하면 바다가 떠오르는 것처럼 포천에는 이게 유명하죠. 바로 백운계곡입니다. 계곡 옆에 계곡물만큼이나 파란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뭔가 단단히 준비하는 모양인데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우리는 포천시 그 하천지킴이 하천지킴이? 예, 하천지킴이 여섯 분서 백운계곡 불법행위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보조해서 불법행위 감시하고 쓰레기 또 치우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도입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 방해되는 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천계곡 지킴이가 따로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계곡 옆 수풀 속에 숨겨진 쓰레기까지 일일이 찾아내서 처리합니다. 그래도 아직 계곡은 한산하다는데요. 78할 때 성수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놀러오고. 78할 때? 예, 예. 아,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사람들이? 요즘 아까 보시다시피 주차장에 차를 못 댈 정도로 도로가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익사사고도 한번 있었어요. 익사사고? 예, 예. 물에 그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물에 들어가서 술 먹고 들어가서 한무야 안타깝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예. 예. 안전에 관한 부분들도 그런 선생님들이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 케어를? 예, 우리가 안전 이제 순찰 돌면서 안전 위주로 돌게끔 지도하고 개도하고 그런 부분이 많죠. 계곡이라 청소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바위와 바위 사이를 건너다니며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계곡 중앙으로 들어가는데요. 바위 사이에서 떠내려온 폐비닐을 발견해 처리합니다. 계곡엔 어떤 쓰레기들이 많나요? 비닐류하고 자기가 먹던 거 쓰레기 같은 거 짱 박아두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많죠. 저런 거 떨어져와서. 이건 뭐예요? 아, 옷이네? 예. 아, 이렇게 옷도 버리고 가요? 예, 뭐 별거 다 버립니다. 생활 쓰레기, 뭐 캔 같은 거 아주 많아요. 캔, 비닐병 그런 거. 자기가 입던 뭐 속옷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요. 입던 속옷들? 그러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아,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이상을 버리고 가요. 창피해요, 어떻게 돼? 정말 창피해. 버려진 쓰레기들을 눈으로 확인하니 창피하단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요. 계곡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계곡 수질까지 오염시킬 수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계곡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바쁠 때는 몇 봉지까지 나와요? 하루에 뭐 없죠.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셀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한 열 봉? 아, 열 봉 갖고는 안 되죠. 아, 열 봉 갖고 안 되는군요. 예. 쓰레기 투기 말고도 계곡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행위들이 있다고요? 불법 행위,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애완동물이 물에 들어가는 거. 아, 그런 것들. 예, 치사 행위. 치사 행위. 예. 그런 거. 여기서 뭐 삼겹살 구워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개도하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지킴이들 덕분에 백운 계곡이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야, 이거 시원한 계곡 물소리에 발이라도 담그고 싶어지는데요. 경기도는 하천 계곡 내 불법 시설물 12,000여 개를 적발해 철거했습니다. 상가 테이블도 모두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원칙상 계곡 내에는 테이블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저런 식으로 테이블이 내려오면은 네. 불법이에요. 누가 또 먹고 가셨나요? 네, 다 드시고.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뒤처리도 하천계곡 지킴이들 몫입니다.
그럼 이러면 또 이거를 또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네. 뭐 어떤 사람이 계시면은 직접 저희가 개도 하고 이 사람이 없고 쓰레기가 버리고 갔을 때는 이렇게 방치하러 갔을 때는 사진 촬영해서 우리 그 시청에 보고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예. 이렇게 불법 행위를 바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도랑 같이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네, 현장 지도랑 같이 바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백운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데다 둔단 말이야. 이게 되나 이게? 아, 이거 지형이 불편해가지고. 네. 하시다가 다치시겠다. 아주 위험해져 작업이. 일반 관광지와 달리 늘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왜? 더위에 일하는 게 안쓰러웠던지 주변 식당 주인이 하천계곡 지킴이들을 부릅니다. 덕분에 모자를 벗고 한숨 돌리는 지킴이들. 커피 한 잔씩 하고 가세요. 앉아서 시원하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동네 형님들입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니까. 네. 좋은 형님 이벤다고 이야기다. 그래도 여기 저기 내가 아는 좋은 형님이도 하셔갖고. 아, 그래요? 어, 시원하다. 맛있다. 나도 한번 쪽 봐라. 이 맛이야. 그래. 싹 안 보면 돌을 또 집을 싹 밑에다 놓고 가버리니까 그치. 그게 문제지 뭐. 닥친 거는? 돌 틈새 다 끼어놨어 보니까 쓰레기를. 닥쳐놓은 거지. 아니 음식을 싸갖고 와갖고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다 다 버리고 가니까. 야외 활동 불법.